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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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팬더 스탠다드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멕시코 팬더죠. 네, 그래서 멕시코 팬더 가장 좀 그 50년대 이제 빈티지 계열에서 가장 무난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탠다드. 예, 스탠다드하게. 예. 빈티지 모델을 스탠다드하게 살짝 좀 편의성을 제공해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티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헤드머신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빈티지 계열이 아니고 여기 스탠다드 계열로 그렇죠.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살펴보시면은 아주 무난한 바디쉐입과 이 메이플 통넥의 아주 무난한 질감. 아주 무난한 스컹크라인, 네, 아주 무난한 디자인. 예, 근데 바디를 살짝 보시면요. 바디에 3톤 썬버스트 같이 되는데 펄 기운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네, 펄 기운이 약간 들어가 있고 색상도 약간 토바코 썬버스트 같은 선버스트 느낌이 같은 느낌. 드네요. 멕시코 팬더가 어떻게 보면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보다 더 색깔을 과감하게 쓰는 메이커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더 그 아메리카 쪽 느낌이 난다기보다 확실히 그 멕시코 쪽 느낌이 나요. 색상이 화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리를 마샬에다 놓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샬 클린턴입니다. 앞이 컵서부터 5단계로 사용해서 뒤까지 쫙 들어보겠습니다. 자, 맨 앞이 컵입니다. 두 번째 중간 픽업이죠. 네 번째 맨 뒤에 쫀득쫀득한 게 좋네요. 네. 팬더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한로드 디럭스 사운드입니다. 이것도 아피컵서부터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그 쫀득쫀득한 그 팬더 특유의 사운드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해프톤이 네. 해프톤들이 네,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사운드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뭐랄까 그 푸들푸들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 있는데 그렇죠. 요게 드라이브가 또 어떻게 먹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팬더 드라이브를 다시 팬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이번에는 자, 뭐 제가 픽업을 대충 섞어서. 좋다. 아주 좋습니다. 마샬 드라이브. 마샬 드라이브. 마샬 드라이브. 아주 레일라다운 레일라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좀 쫀득. 네, 이 이제 픽업은요. 이제 3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세라믹 마그넷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저렴한 가격에 팬더다운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이제 편의성이 요새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죠. 네. 여섯 개로 안 뚫려 있고 하나 뚫려 있어서 좀 암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줄 꽂을 때 참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너트도 잘 가공이 돼 있고요. 일단 연주감이 참 좋네요. 네, 사틴 피니시가 되어 있는 네 개 그리고 뭐 연주감 부드럽게 모던 C 쉐입 넥으로 그렇죠.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오, 너무 좋아. 좋습니다. 이제 슬슬 내가 저기 싱글로 험버커 말고 싱글 픽업으로 가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죠. 두 배 이상 비싸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멕시코 팬더로 팬더 입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0만 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8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됐습니다. 아, 굉장히 싸게 나왔고 그렇죠. 물가 인상이나 뭐 환율 인상보다는 좀 덜 오른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 왜 멕시코 팬더에서도 이제 뭐 로드원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스탠다드 뭐, 계열 빈티지 계열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이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직 뭐 100만 원, 80만 원 안 하는 요 정도 가격의 스탠다드를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 들고요. 백은 별로 안 좋습니다. 백은 역시 멕시코 팬더 아킬레스건이죠. 네, 뭐 백은 하나 뭐 멕시코 팬더 정도 사셨으면은 좋은 긱백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뭐 이렇게 사운드 좀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요 기타는 타겟팅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정말 예, 기타 그렇지. 중에 기타 기본 중에 기본 멕시코 팬더의 스탠다드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습니다. 로즈우드 집판 선택 가능하다는 점도 네,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